요한 영띠은세 기회는 꽉 잡고 유혹은 이기면서 호재는 아감하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세 가이드 성남보은 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9월 용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용띠하면 강인한 성격과 지혜로운 성품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용띠가 9월에는 어떤 운세를 맞이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물운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 사업운을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적인 자세로 임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이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000년 경진생 용띠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지며 다양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해 보십시오. 연애운도 나쁘지 않아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며 기존의 연인과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2000년생 9월은 도전하는 달입니다. 강인한 성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기운이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시기 시작하니 인사평가에도 유리하고 남과 경쟁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을 누르고 진급하거나 옆에 있는 사업장보다 잘 나갈 수 있겠네요.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만 잘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굴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운이네요. 만약 9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친구, 가족, 동료에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제껏 선박과 노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면 이제는 출항하여 바다로 나갈 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간을 아껴 쓰시고 엉뚱한 일에 돈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큰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면서 부지런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76년 경진생 용띠는 유혹이 그만 찾아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지는 걸, 술도 못 마시던 사람이 술 한잔 하고 싶고 사채를 모르던 사람이 가을 신상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지는 것. 소소한 사채는 오히려 좋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에 활기를 일으킬 테니 건강한 취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소한 사치도 5번, 10번씩 하면 큰 지출이 됩니다. 버놓고 돈을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하는 법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진생은 9월에 망신살이 있으니 사치스러운 유혹을 뿌리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게 있는 척을 하시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재물운을 말씀드리면 여러 방면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문어, 주식, 우연히 받는 용돈, 아르바이트, 선물로 받은 상품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9월에 추석이 있다 보니 참여금이나 금전적인 선물을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전운과 재물운이 동시다발적으로 뻥뻥 터지니까요. 액수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추석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운세가 있습니다. 9월에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다소 이기적으로 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못되게 굴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당연히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9월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다시 돌려받기 힘드니 웬만하면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떡봉을 바라면 헛물만 펼 수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거나 내키지 않은데 모임에 나가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면 소득도 없고 체력만 흉내는 것이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실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만났을 때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는 기운이 청명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4년에 진행할 일이 있다면 9월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본전인지 손해인지 헤매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좋으면 확실히 좋고 나쁘면 확실하게 나쁠 것입니다. 뭐 아니면 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9월 운세가 좋기 때문에 결과 또한 만족할 확률이 높고요. 설령 쪽박을 찬다 해도 내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잘못 흘러가던 일이 나의 힘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나의 능력과 판단력이 좋아지는 운세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축하를 받을 일도 있고 식구 중 한 사람에게 축하해줄 일도 생길 겁니다.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은행을 베푸십시오. 나에게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도 극과 극을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진생처럼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강과 가족을 보면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식구 중에서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혹은 반대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 병에 걸릴 수 있겠습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겠네요. 거래운이나 계약운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벼락처럼 일이 성취되거나 혹은 차일피일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시간이 임진생의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도 조건도 좋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거래가 있다면 가능한 9월 후반부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먹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보십시오. 9월의 용띠 운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그리고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용띠의 강인한 성향과 그리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도 꽤 기뻐하면서 이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운세와 함께 여러분들 또 모시고 좋은 얘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안녕!